네, 그 트로트를 처음으로 선택하게 된건 요즘 워낙 트로트라는 장르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, 또첫 번째로 그래서 트로트를 선택하면 최애 엔터테인먼트라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좀 널리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특히 트롯이라는 장르는 보통 그룹보다는 솔로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. 그리고 그룹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무대는 거의 없고, 그래서 저희가 뭐 트로트의 친근한 매력과 그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결합한다면 지금 사랑받고 있는 트롯이라는 장르에 뭔가 또 다른 진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트롯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의 흥각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, 트로트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